안녕하세요, 앱톡입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앱은 화려하고 빠른 액션을 손끝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얼티밋 스파이더맨인데요. 악당들로부터 뉴욕을 구하기 위해 나서는 스파이더맨에 대한 인트로 영상부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픽과 애니메이션이 조합되어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같네요. 게임이 시작되면 친절하게 게임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주니 여성분들도 쉽게 따라하며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본격적으로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. 원하는 난이도를 선택하여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. 스파이더맨은 샌드맨, 라이노, 일렉트로, 베놈, 옥토퍼스 박사, 그린 고블린 이렇게 6명의 강력한 적을 만나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. 게임을 진행하는 동안 뉴욕시의 다양한 장소를 보실 수 있는데요. 건물 옥상부터 지하철소까지 여러 환경에서 게임을 좀더 박진감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. 스토리 라인보다는 화려하고 다양한 스파이더맨의 공격이 액션의 쾌감을 더해주는 것 같은데요. 기본 격투와 날라차기, 거미줄을 이용하여 적을 끌어당겨 공중에서 공격하기, 반격할 때의 슬로우 모션 효과 등의 스피드 위주의 다양한 공격 기술이 스파이더맨의 큰 재미 요소란 생각이 드네요. 도전할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티스토어에서 얼티밋 스파이더맨을 검색해 보세요. 지금까지 앱톡이었습니다.